수분수는 끝났고, 부분수는 끝났고, 그 중요허대, 중요의 거허대, 중은 대중이란 말이고, 요는 대중이 사는 곳입니다. 요거든. 그러니까, 대중이 사는 집, 대중이 사는 그 큰 방에, 예, 이제 공동 생활을 할 때 그 말이거든.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의 큰 방들은 큰 방에서 그냥 방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쭉 자고 그러지만, 아,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여기 요만치 넓거든. 여섯 자 반, 이렇게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요 칸이 있거든. 딱딱 한 칸씩 이렇게 있거든. 내 말하자면 이 방에 저거 세 칸이니까 세 사람 뿐이지. 여기 세 칸이면 여섯 사람. 이 방에 여섯 사람 살게 돼 있는 거라. 원래 여섯 사람 살도록 이 설계를 한 거야. 저에도 육각정 여섯 각이잖아. 한 각에 한 사람씩. 여섯 명. 한 모양. 그런데 이제, 그 여섯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육화합이라. 여섯 가지 화합이라. 신구이 계결리. 신구이 계결리. 신, 몸신자, 구, 입구자, 뜻이자, 신구이. 신화 동조하고 몸이 화해서 같이 살고, 몸이 화합해서 같이 살고, 구화 무쟁하고 입이 화합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이화 무의하고, 뜻을 같이 맞춰서 화합하게 해서, 서로 어긋짐이 없고, 개화 동존하고, 부처님의 개법은 다 같이 준수하고, 견화 동해하고, 소견, 그 소견을 갖다가 서로 맞춰, 길고 짧은 걸 맞춰가지고, 같이 이해를 한다, 이 말이야. 지고짐만 내세우지 않고, 이익할 이자, 이익을 서로 딱 하니 균등하게 해서 고루고루 나눈다, 이 말이야.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가 아니고, 콩 한 조각이라도 반 조각씩 탁 나눠 먹는 게, 그래, 이제 그 이화 동균이거든. 이가 화합해서 동균, 고루를 균자, 균등하다, 이 말이야. 이래서 이제 그 육화합을 표시하는 거지만은, 대중방에 살라고 할 것 같으면 고래 탁 제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개인의 성곽이라 내 방은 내 혼자 딱 하니 들어앉기 때문에 원래가 자기 방에는 말이지 다른 사람이 안 들여다보는 거야. 나무 방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는 거야. 어디 양보 없이는 말이지. 땅딱 두드려 들어가도 좋냐고 해서 들어오시오 하면은 들어가지만은, 안에서 소리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신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자기 이 자리를 딱 하니 서로 지키고,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지금 말이야, 막 큰 방에 그냥 뭐, 비접고 앉으면 되지, 뭐, 무릎팍 대고 앉으면 되지, 해가지고, 너무 이 비작게 그렇게 앉지. 자기 자리가 따로 없는 거 한 가지잖아. 장판 수자대로 받지도 안 하잖아. 그지? 차라리 장판 금 수자대로 받으면 또 다를 텐데, 또 그렇지도 않고 말이야. 한테 그냥 뭐 무슨 막 뭐 병아리 잡아넣듯이 그냥 잡아넣어가지고 와글와글와글와글 이제 그게 좀 안 맞는 일이지.
그래서 제자리 자기 스스로가 딱 지키기 때문에 말이지. 그 중요대 수상향부쟁이라 서로 맞잡는 일이 그 많을 수밖에 없거든. 여러 사람이 사니까. 거기에서 서로 사양한다 이 말이. 서로 사양해서 다투지 말아라. 이 세상은 전부가 그 생존 경쟁의 이 사회이기 때문에 생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사양을 해라. 사양할 줄 모르면은 말이요 싸워야 되거든. 사양 안 하면 말이요 싸워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서로 사양하면 싸울 일이 없게 되는 거지. 옛날에 우리 저 어릴 때 우리 국민학교 보통학교 교과서에는 말이지 두 형제가 아주 참 서로 양보심이 많고 이런데 가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가마니를 말이지 다 찌거든. 쌀가마니를 갖다가 나락가마니 그게 있지. 밤에 살 치고 가가지고 형님 집 그 뜰방울에 이렇게 재는 거기다가 갖다 막 재놓는 거라. 형님 집에. 근데 또 형님은 또 자기 아우 못 사는가 싶어가지고 또 자기 또 짊어지고 가서 또 갖다 놓는 게 참 이상스럽거든. 좀 줄었어야 될 텐데 안 준다 이 말이야. 둘이 가만히 서로 생각해. 그 이튿날 이제 또 밤중쯤 돼가지고 또 저다 놓고 둘이 똑같이 하나 저다 놓고 이쪽에서도 또 형님도 또 동생 집으로 또 저다 놓고 두 가마니 내가 어제쯤이도 저다 놓고 오늘쯤이도 저다 놨으니 두 가마니가 줄었으면 좀 포가 나야 될 텐데 두루수복수복 하거든. 그 이상 다 그날 또 짊어지고 간다. 둘이 그냥 뭐 끝이 없지 어땠든지 간에 하나 저 갖다 놓고 하나는 또 이거 저다 놓고 둘이 사무 저다 놓다가 막 둘이 하루는 막 중간에서 마둑 쳤다. 마둑이 쳤다 보니 누구 서로 누구 하고 뭐 인간에 저 형제간이 말이야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가거든. 그래 형님 어디 갑니까 인간에. 니는 어디 가노? 둘이 그래가지고 마득 쳤. 옛날에 그 상투쟁이, 영감쟁이들이 말이지. 둘이 쌀가마니를 둘러미고 길가에서 마득 쳐가지고, 허그 참 이상스럽다 했더니만은, 그렇구나.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국민학교 교과서에 있었어.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양보의 미덕이거든. 상향부쟁이라 제일 처음에 사람은 만나면 말이지 온 가는 건 따뜻해야 된다 이 말이야. 따뜻한 무엇인가 이게 훈기가 풍겨야 된다 이 말이야. 쌀쌀하지 말고. 서울에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나이 3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가. 당차 갈락해도 시집이 안 가죠. 가을 가마지 보면 말이야 안경을 썼는데 하얀 태에다가 안경을 막 검지하게 이렇게 썼는데 얼음장 같이 이게 이렇게 뭐 붙어 있어 보이는 게 가 생긴 게 여러 생겨 가지고 말이야 뭐 어떤 머시마가 살짝 건드리다가는 막 기사대기 착 올려 붙일 것 같은 말이지 그 막 그런 기상이라 기집아가 말이지 뭐 모시마들이 좀 건드리면 씨 웃고 그만 간다든가 말이지 뭐 윙크를 하면은 말이지 적당하게 그 받아 냉길 줄 알고 이래야 될 긴데 말이지 막 이 건드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막 그런 기상으로 말이지 쌩쌩하니까 구인 시집 문까지 야 네가 안경 벗어뿌라 안경 벗어뿌리고 좀 말이지 좀 작고 그 여자 같은 그런 안경 좀 부드러운 그런 안경을 내가 쪄라. 부드럽다 이 말이거든. 따뜻하다는 뜻은. 이게 누구든지 말을 붙이고 싶고 좀 가까이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게 온이라 이 말이야. 사람이 온이라고 하는 것이 온덕이거든. 따뜻한 덕.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는 공이라, 공순할 공자라. 사람이 공순하다 이 말이야. 이 공순하다 하는 게 전화를 하나 받더라도 야, 야, 지조감이죠, 와요, 없어, 탁. 이러면 지조감 막 그냥 그 막 전부 다 막 찬물 끼얹는기라. 아, 그러지 말고 좋게 예, 아 그랬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좋게 받으면 기분 좋다 이 말이야. 아, 이왕이면 말이야. 공손한 것을 자꾸 익혀버리다 해야 된다. 미분 사람이라도, 옛날에 말이에요. 미분 사람이라도, 미운 놈, 떡 한 개 더 주란 말이 있잖아. 미운 사람이라도, 허허, 하고 이렇게, 예? 등대리를 두드릴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그게 다 덕이 되는 거라,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 겸손. 서로 겸손해서, 서로 이제 그, 제가 뭐 합니까? 이거 그러시지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말이야. 겸양의 그 미덕, 그 겸손한 그런 미덕을 보일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을 좋고 굳은 것은 나한테 돌리고 좋은 것은 저 사람에게 주는 그 양보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 다 상향부쟁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거야.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질양자라. 아, 사람이 참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중은 중다워야 되거든. 중은 옛날에 붙은 그런 말이 있다. 자다 만져봐도 중이라고. 참 아무게 그 사람이서 참 자다 만져봐도 중이지. 예, 그는 참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리 뒤치나 저리 뒤치나 중이다 이라. 아,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어질양자, 아 요것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온, 공, 겸, 양, 양 그렇거든. 양은 양보할 양자, 어질 양자. 이 다섯 가지. 이거면 여기 다 되는 거라. 수 상향부쟁이라 서로 사양해서 다투지 말라. 또한 어떤 두 형제가 말이지. 길을 둘이 가는데 아우 형제 아주 어이가 좋은 형제인데 가다가 금덩어리를 두 개를 발견을 했다는 거라. 길바닥에서. 그래가지고 와 이게 금덩어리 아니냐고 그렇다. 한 개씩 나눠 가집시다. 그래, 하나씩 나눠 가졌거든. 나눠 가지고 이제 둘이, 아, 그거 참, 유잔 일이지. 예? 우리 형제간에 말이야, 이, 예? 재수가 좋아가지고 신랑, 이게 말이야, 이 좋은 재물이 생겼으니, 참, 재물이 생겼으니 재수가 좋다, 이 말이야. 아,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이 복을 내려준 게라고 둘이 좋다고 간다. 한 10리쯤 가가지고, 나루터에 강을 건너가거든. 동생이 말이지. 예, 이놈 우자석하더니 말아. 막 금덩어리를 꺼내가지고 막 강물에다 탁 던져보거든. 저거 형, 그거 와 그러노? 미쳤나? 금덩어리를 왜 바로 강물에다 던지노? 이러니까. 아이고, 형님, 참, 죄송합니다. 이러거든. 이거, 무시가 죄송하단 말이고. 제가 그 껍데기로는 말이지, 참 우리가 복이 많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금덩어리 하나씩 좋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저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10년 동안 오면서 말이지 내가 막 얼마나 마음속에 말이지 별별 아주 지옥 갈 생각을 다 했다고 말이지 이러거든. 그 무슨 소리고 하니까는 이거 형님한테 이게 참 죽을 죄를 지으십니다만은 나중에는 막 형님을 죽일 생각까지 다 났다는 게라. 형님이 없으시면 이거 두 개 다 내 차지인데 말이지. 이 말이 형님이 이거 한 개 읽어버렸고 말이지. 아, 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막 썸뜩하기도 하고 말이지. 이 아주 고약한 놈이다 생각이 든다는 거라. 이것이 있기 전에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나갖고 우리 형님이 이 세상에 제일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아, 이것 때문에 말이지, 이놈 굼뚱으리 이게 뭐냐, 여기라. 이것 때문에 말이야, 형제의 이리도 없고 말이지, 뭐 인정도 사정도 다 없이 말이지, 아, 그런 고약한 마음까지 다 났으니 말이야. 이런 놈은 가만두면 되니까, 물에 빠져 뛰지라, 물에다 쥐어 던졌다, 이기라. 그러니까, 형님이 이따가 쓰려면, 에? 아우, 동생, 그, 이제, 손을 꽉 잡으면서, 네 생각과 나도 똑같았다, 이기라. 예, 이놈의 손, 니도 물에 빠져 죽어라. 형님도 그만, 에? 금덩어리 물에다 탁 던져붙다는 기라. 둘이 생각이 똑같았다는 거라 사실은 말이야. 그러니까 황금이라고 하는 게 그님이 그만 사람 마음을 그렇게 검게 만들고 그렇게 고약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두 형제가 금덩어리를 갖다가 강물에다 쥐어 던졌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양보의 미덕이고 그런 것이었었다. 가는 얘기라. 수 사냥 부쟁하며 서로 사양해서 다투지 말며, 수 호상 부호하며 서로 서로 붙들어 두호하며, 그렇지? 수로 서로 서로 붙들어 두호하며 부호하란 말이야. 생존 경쟁의 세상이니까 아. 마, 니는 죽고 나는 살자 하는 식으로 나오면은 결국에는 뭐 남는 게 없거든. 지 혼자 독불 장군이란 말이야. 이? 지 혼자 올라가 봐야 별 수가 있나. 호상 부호라. 서로서로 붙들어 보호해야만 그 생존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생존 경쟁에서 세계에서 서로서로 다 같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것이 된다 이 말이지. 또 시인 쟁론승부하며 쟁론에 말이지 말로 다투어가지고 다툼질에 있어가지고 승부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나는 옳고 니는 그러고 말이지. 또 사람이 성질이 그 고약한 사람이 말이야. 뭐 말을 옳으니 그러니 하고 따지는데 지 것만 내세우고 했더니 너무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이 많고 하여간 그런 사람들은 따지기 위해서 따지는 기라. 따지기 위해서 말을 죽게리는 거라. 너무 무슨 소리 하면 말이지 잘 들어보고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해 볼 생각은 안 하고 남 말할 적에 그거 반대할 고국리만 하고 앉았거든. 했든지. 그래가지고 그 소리 다 끝나기 전에 그냥 막 또 총알 같이 또 달려들거든. 했든지. 그 사람 모신다 이거야. 나의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어떠한 의견인가 내가 배우기 위해 해가지고 그거 다 들어줘야 된다 이거라. 저 모모라는 거 읽어봤나 너가? 모모라는 거 있다. 미카엘 엔데, 그 미카엘 엔데의 모모. 그 모모는 보면은 말을 하지를 않고, 아가 말이 누구 얘기를 다 들어주기만 하지. 누구 얘기든지 들어주기만 하고 가만히 들어주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다 해결이 나. 그 사람들이 해결이 나. 들어주기만 해. 뭐 나 무슨 소리를 하지를 안 해. 그래가지고 둘이 말이지 싸움을 하다가 모모한테로 가자 이기라. 둘이 싸우다가 그래 이제 모모 앞에 가가지고 설랑 둘이 막 다부다부다부 둘이 싸우거든. 싸우면 모모는 열심히 들어주기만 하는 거라. 이 사람 죽거릴 땐 이 사람만 쳐다보고 고개만 까딱까딱 하더라. 이 사람 죽게 될 때는 이 사람 얘기만 듣고 고개만 까득까득 한참 그러고 있으면은 둘이 서로가 말이지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에이 그만 싸우자 서로 그럴 거 뭐 있나 서로 이제 악수하고 돌아가는 거라. 참 희한한 사람이 그런 아가 있어. 근데 아가 좀에는 안 돼 말이지 니 몇 살고 이러면 300살이요 이럴 때도 있고
몇 살고 그러면 500살이 억울할 때도 있고 말이지. 지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그런 아가 있어. 우리 마음자리는 역천급이 불구하고 극만세이장급이라. 천급을 지내도 이 마음자리라는 건 변하는 게 아니야. 극만세이장급이라 말년을 지내가더라도 만세를 지내가더라도 요대로라. 장차 이대로라 이 말이야. 조금도 다름이 없어. 어릴 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생각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여. 물론 소견이 조금 더 트이고 견문이 좀 늘었으니까 있는 것뿐이지. 마음 자리는 어릴 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마음은 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능엄경에는 말이지. 직신변이명 불생별이라 몸뚱이는 변한다 이거거든. 어릴 때는 말이지 저 성당이 하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것 같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요새 가보면 조만해 그렇지 조만해 비거든. 고향 땅에 가보면 조만하거든. 아따야 뭐 내가 뭐 어릴 때그 말이지 그 산도 그냥 막아막 금강산 막 백두산 같이 그 높은 줄 알았는데 지금 가보니 산도 뭐 산도 아니거든 뭐 조만하거든. 그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몸뚱이는 다르지만은 마음은 다름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변하는 자는 죽음이 있지만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지만은 말이지 변하지 않는 이 마음 자리는 늙는 것도 아니에요, 병드는 것도 아니에요, 죽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불생멸이야, 생멸이 없다 이 말이라 마음 자리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 자리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것은 바로 그게 진리다 그 말이라. 그것을 깨닫고 그걸 개발하면은 부처고, 그걸 미하면 이제 중생이다 이 말이거든. 그다음에 이제 쟁론의 말이야. 승부 이기고 지고 하기를 갖다가 삼가해라. 신오착타야하라. 또한 말이 신취도 하나. 하며 머리를 모아 가지고 설령 한가한 게그 얘기거리, 얘기 죽결이기를 갖다가 삼가하며 쓸데없이 서로 모여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대방이 잘안가 아니라 선방에서도 지대방에 가봐야 막 백제 그 지대방에 가 시시껍지간 소리만 죽결에서 하고 옛날부터 젊은 중들 지대빵이 아니지만 오만 잡담 다 죽게리거든 했든지. 그든지 그뭐 천진하기는 천진하게 보면 더 천진한 건데. 뭐 천진하고 뭐 재밌고 좋기는 좋은 거지만은 그 공부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 서울에 어떤 보살이 대중고향을 시키러 이제 금강산에 갔다. 산방 참선하는 심내한테 고향 시킨다고 뭐 맛있는 걸 잔뜩 싸 짊어지고 이제 그래 이제 막돈 많이 가지고 이제 마하연 선빵 마하연 선빵이 제일 큰 선빵이니까 갔더니만은 이제 저녁 늦게 가가지고 새벽에 변소 갔다 오다 하니까네 지대빵에서 허허이 앓고 웃고 난리거든 떠들고 방선하고 나서 아까는 막 쥐죽은 듯이 그래 조용하더니만은 방선하고 나니까 지대빵에 모여 앉아가지고 아라고 새벽에 떠들고 난리 났단 말이야. 에이, 비나먹니 손 쌍놈들이네. 정말 점잔치를 못하다. 저렇게 사람들이 뭐 무슨 고향 받을 자격이 어디 있겠노? 이래 막 날도 새기 전에 그냥 도로 싸질머지고 막 말게 그냥 넘어가버렸다. 그 넘어가는 게 장안사 연불 땅인데 장안사 그건 대처성들 말이지. 대처성 점잖은 영감들이 뭐 집에 뭐 아들 손자들 수두룩 하지 늙어가지고 할일 없이 저리 와가지고 이제 염불이나 하고 이제 있는데 뽁조감도 쉬고 또 장삼이고 거들목을 펴고 아주 천천히 댕긴다. 그 보니까네 아그 진짜 그막 스님들 갖고 아주 조합이거든. 막 거기다 고향 다 시겠다. 시키고 이제 서울 가니까 대감이 이제 영감님 고향 잘 시키고 왔나 하니까네 야. 어디 가서 시켰노? 가니까네. 마을 가니까네. 그뭐 젊은 중들이 말이야. 음담패설이나 하고 뭔 시기 쉽지다.
그래가지고 저쪽 저 장안사 가가지고 그 주음자는 노장님들이 있건데 거기서 시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사람아, 자네 고향 잘 못 시켰네. 그 사람들은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저 사람들은 아들 딸 다 있고 실제 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저 사람들은 입으로만 음담패설 하지 진짜 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이제 입으로 죽게를 채워버리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대처성들이니까 내가 뭐 집에 가면 뭐 영감쟁이고 할아버지고 뭐 아들이고 손자 뭐 저 전부 그렇다 이 말이야. 자네 고향 잘 못 시켰네. 어쨌든 간에 지대방에서 떠드는 바람에 얻어먹고 못 얻어먹었잖아. 취도 하나라. 내가리를 모아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시시껍질 한 소리 그래 죽게리지 말라 그 말이야. 여기 전에 여기 윤포산 스님이라고 하는 이 있었는데 그이가 서울 희문중학 희문중학을 다녔는데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말이야. 그 빼앗은 도적들의 저 본거지가 조선 총독부니까 저 조선 총독부 말이야. 다이너마이트 10개만 가지면 저거 폭파시킬 수 있다. 저걸 갖다가 맨날 몇 시에 우리 말이지 비밀로 그 잠입해가지고 설랑 파괴시키자. 니는 어디다 갖다가 설치하고 니는 어디 갖다 설치하고 그 취도 하나 했거든. 취도 서로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가서 고발했거든. 그래가지고 몽땅 잡혀서 다 죽었는데 다 그냥 뭐 다 맞아 죽었는데 그는 이제 윤치호라고 옛날에 그 좀 유명하니라 그의 조카거든. 그래서 이제 그 지도 죽으려고 하는 판인데 저 삼촌이 백마를 타고 쫓아와가지고 그래 살려냈어. 집에 와가지고 신랑 실컷 두드려 맞고는 집에 와서 두드려 맞는 게서 괜찮지 뭐 골병 두드려 두드려 맞겠나. 에라 이 세상 다 버리자 하고 그래 이제 한강물을 건너가지고 이제 금강산으로 갔다가 오대산에 와가지고 그래 정멸봉에 백일기도 하고 중이 된 사람이 있어. 낭낭 대월이 중앙 지나니 밝고 밝은 큰 달이 중앙에 진압하니 군성이 실생 만리산이라 많은 별들이 말이야 빛을 잃고 만리로 흩어지더라. 삼각 웅봉은 부동님이여 삼각산 그 큰 봉돌이는 부동하고 섰는데 움직이지 않고 섰는데 벽파 한수는 장장유라 푸른 물결 한강물은 길이 흘러간다. 아 그게 이제 그 출가시라. 아주 그 웅장한 기계를 가지고 있지. 근데 이 양반은 말이야 겨울이고 여름이고 양말을 신는 법이 없어. 아무리 추울 때라도 뭐 양말 신는 법이 없어. 조그마한 단화 구두 하나 탁 맨발에다 신고 오대산 정멸봉에 백일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눈이 한 길씩 이렇게 쌓이는데 고 중대에서 거기까지 오리 가까이 되거든. 거기를 말이야 큰 주가라 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눈을 치는 거라. 기운이 천하장사요. 그래 올라가가지고는 석가모니 불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7일간은 물도 안 먹으면 안 먹고 오줌 놓는다고. 물도 안 먹고 오줌 한 방울도 안 놓고 서가지고 밥 한 숟가락 안 먹고 7일 동안을 서서 석가모니 불을 부르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란다. 그래가지고 그이가 중도로서를 했는데 일찍 죽어버렸어. 일찍 죽어버려서 크게 빛을 보지 못했지.
취도하나라 머리를 모아가지고 한가로운 얘기를 해서 이익될 게 하나도 없고 공부에 뭐다 어지러움만 오게 되니까 응? 하지 말아라.